소개해라. 안녕하세요, 로커입니다. 다시 게임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. 엡실론 레드팀의 펠규 필드를 소개합니다. 엡실론 팀의 펠규 필드는 펠규를 중심으로 다양한 도전지가 있는 매우 재미있는 필드입니다. 오늘 사용 장비는 시마사의 CM077 모델입니다. 맥풀사 주코프 세팅이 된 AK-47을 재현한 모델이며 무난한 성능을 보여주는 물건입니다. 게임 시작하자마자 학교 정문 쪽 외벽을 끼고 상대팀 시작 지점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. 원킬 애난가? 쏴 개인전에서는 저는 학교 건물 2층에서 시작하겠습니다. 외부의 적을 확인하고 적을 잡으러 아래로 내려가기로 하였습니다. 외부 숲쪽에서 대기하던 적에 의해 전사하였습니다. 팀 데스매치 때는 숲쪽으로 빠르게 뛰어가 다가오는 적을 잡기로 하였습니다. 교전만 계속하다가 죽거나 죽이지도 못하고 게임이 끝나버렸습니다. 다음 게임은 진영을 바꿔서 저는 운동장 쪽으로 빠르게 뛰어가 적의 후방을 잡으려고 하였습니다. 리스폰을 한 뒤 이번에는 학교 건물 내부를 통해 갔습니다. 저요?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
지금 태환 형님 저기 오른쪽으로 들어왔거든요. 아마 그 맨 끝 쪽에 있는 그 동상 한 것 같아요. 이번에는 숲쪽을 끼고 제국 후방을 기습하기로 하였습니다. 없어. 팀팀팀! 게임꾼! 몇 개 남았어? 몇 개 남았어? 가봐야 돼. 예? 네? 가봐야 돼. 가봐야 돼. 아, 게임꾼 하자. 아군의 승리로 게임이 끝났습니다. 아. 게임팀! 들어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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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운터! 게임! 예! 게임 시작! 존나 아, 존나 빠지. 올라왔다. 뭐 이제? 3층인가? 시마 CM 077 모델은 무난하게 쓰기 괜찮은 전동화입니다. 예전의 악명과는 다르게 무난한 퀄리티와 성능을 보여줍니다. LCT나 2인의 AK가 부담스러우신 분들 중 게임용 AK 전동을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. 오늘 게임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에 또 다른 게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